누님 참 따뜻한 사람이네요. 제 주위에도 외로운 영혼이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강남에서 잘나가는 펀드 매니저인데 누님도 이참에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야 할텐데 예쁘게 하고 오세요. 강남에 잘나가는 펀드 매니저라 이제 박복한 고수님이 팔자 한번 제대로 빌란가? 남편과 사별한 후 5년째 혼자 지내온 고순영. 몇 차례 남자를 만나기도 해봤지만 언제나 가벼운 만남에 그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예감이 좋았다. 오늘 저런 사람만 나오면 소원이 없겠네. 여보세요? 벌써 오셨어요? 예, 들어갑니다. 혹시 고순영 씨? 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떨리네. 아, 이거 사장님도 참 잘 하시면서. 사장님 좋은 시간 되세요. 아이고, 고순정 씨, 김주철입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제가 좀 늦었죠? 아, 아닙니다. 제 시간에 딱 맞춰 오셨는데요. 제가 긴장돼서 서두른 게 잘못이죠. 자, 그럼 쑥스러워하는 두 분을 위해서 제가 간단한 프로필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두 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쪽은 현재 서울에서 모르면 간첩이죠. 유명한 펀드 매니저이자 저희 금융 컨설팅 회사 사장님이신 양호준님 되시고요. 이쪽은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는 고순영 여사님이십니다. 아, 이거 가히 미모가 여신급이십니다. 자, 그럼 두 분 표정을 보아하니 제가 이제 빠져야 할 시간이네요. 그럼 좋은 시간 되십시오. 이제야 좀 잘 것 같네. 김 부장, 정신 없죠? 아니요, 재밌으신데요, 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김 사장. 지금? 아, 곤란한데. 어쩔 수 없지, 뭐. 오케이. 어쩌죠? 지금 미국 펀드에서 사람들이 예고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자꾸 저를 찾아서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뭐. 어쩐다. 그러면 딱 두 시간만 기다려주실래요? 제가 금방 벌려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그럴게요. 천천히 돌보고 오세요. 호감형 얼굴에 능력까지 있는 이 남자. 고순영은 이미 양호준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사장님. 왜 그렇게 빨리 나오십니까? 연기 고마워라. 아무도 없다. 형님, 저 아줌마 저거 어째 입질이 사살 옵니까? 저 아줌마 내보는 눈빛 못 봤나? 벌써 절반은 넘어왔다.
형님, 그럼 우리 어디 가서 당구나 한번 치러 갈까요? 한 번도 못 이기면서 달라붙기는 가자. 예, 사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양호준이 김주철과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고순영은 이미 달콤한 상상에 빠져 있었는데. 순정씨! 순정씨! 벌써 오셨어요? 순정씨 기다릴까봐 마음이 급해서 지루했죠? 아니요, 지루하긴요. 오늘 제가 숙녀분을 기다리게 했으니까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나가시죠. 여자를 2시간 동안 기다리게 한 양호준. 다음 단계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의 로맨틱한 시간이었다. 아, 이렇게 여유를 즐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바쁘셔서 이럴 기회가 잘 없죠? 네.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전까지 홍콩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동안 이 바다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이제 휴가 끝나고 서울 가면 또 이 바다 그리워서 어떡해요?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사실 이 바다보다 순정 씨가 더 그리울 것 같은데요. 네? 농담도. 아, 진짜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연애는 사치라 생각했었거든요. 오늘 순정 씨 보니까 가슴이 쿵쾅쿵쾅 칩니다. 고장난 줄 알았는데 아직 쓸모가 있네. 괜찮아요. 아, 예, 깜짝 놀래서. 이거로 놀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양호준의 뻔한 수법에 고순영은 완벽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야야, 밥 받을 거지겠다. 정신 사람도 좀 앉아 있어라. 하나 참. 야, 윤진이, 니 또 어디 전화하노? 야, 니 또 한 소리 듣고 싶어서 이러나? 형님 오늘 안 들어온다. 기다리지 마라. 아이고, 참. 아, 진짜! 주철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나? 어쩌겠노? 니도 다 알고 시작한 일 아이가? 니가 마음을 비하라. 그래, 양호준 그 자식이 어떤 놈인지 내가 잘 알지. 근데도 왜 포기가 안 되냔 말이다. 잘 잤어요? 예. 지금 몇 시예요? 보자, 시간이 12시 좀 넘었네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네, 너무 곤히 자서 못 깼어요. 나랑 있는 게 그렇게 피곤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남편 그렇게 보내고 매일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세상에 처음 본 남자 품에서 저도 좀 놀랍네요. 이제 매일 밤 맛있게 잘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요. 왔나? 시원한 물 없나? 잠시만. 어제 왼손을 기운을 빼서 그런가 와이가 쨍하노. 오늘 아침
지금까지 그 여자랑 같이 있었나? 당연하지. 니 내 코스 모르나? 지도 겪어봤으면서 새삼스럽게 왜 안 묻노? 내 생각에는 자기가 굳이 그렇게 믿음 안 줘도 아줌마들 그냥 조금만 잘해주면 넘어온다. 이제 안 그러면 안 되겠나? 야, 니 뭘 모르네. 내가 아줌마들 좋아하라고 그러나? 내 욕구도 좀 충족시키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지. 뭐?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그럼 나는 뭔데? 난 자기한테 뭐냐고! 네? 유일하게 실패한 대상이지. 진짜, 진짜 그것뿐이가. 아, 또 있지. 지구상 유일하게 이 양호준이 돈 때문인가는 네 하나뿐이다. 내 이 정도도 예정을 생각해서 봐주는 거다. 근데 네 저번에 한 건 하고 나서는 통장은 안 한다. 나머지 돈은 구해볼게. 사람 성질 건드리지 마라. 벌써 반년이 다 돼간다. 네 이번 달 안으로 건수 못 올리면 내 니를 어찌할지 장담 못한다. 응? 윤진이 역시 펀드 매니저를 사칭한 양호준에게 당했던 피해 여성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호준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여 속이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양호준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던 그녀는 돈의 굴레와 연민으로 양호준에게 의지하여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니 이번 달 안으로 건수 못 올리면 나도 니를 우찌할지 장담 못한다. 어? 진이야! 어? 언니 미네 아이가 가시나? 무슨 생각한다고 이 언니를 못 알아보노? 어, 그냥. 아, 근데 니 미국 들어갔던 거 아니가? 이번 주에 들어왔다 아이가. 안 그래도 애들한테 니 연락처 물었더니 아무도 모르대. 어째 지냈노? 아, 어, 그냥. 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어디 들어가자. 니한테 할 말 많다. 야, 나는 당연히 니 결혼한 줄 알았지. 니 학교 다닐 때부터 결혼, 결혼 노래를 불렀다 아이가. 내가 그랬었나? 아, 근데 니는 미국 가가지고 외국 남자 만난 거 아이가? 아, 니는 모르겠네. 내 미국에서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쫑냈다 아이가. 아, 진짜가? 어쩌다가? 하여튼 간에 잘난 것들이 인물값을 하더라고. 그래도 그 덕분에 위자를 좀 짭짤하게 챙겼지. 그래, 아직 젊잖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야,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그래서 말인데 네 주변에 괜찮은 사람 좀 없나? 괜찮은 사람이 어딨노? 야, 있으면 내가 일하고 있겠나? 아, 우리 외사촌 오빠도 홍콩에 있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왔거든? 아, 그 오빠야도 밤만 되면 외롭다고 난리다. 진짜? 잘생겼나? 당연하지. 내 몸 모르겠나? 근데 가시나 잘난 것들 어쩌고 샀지만 아이고. 그래, 나는 남자 인물 뜯어먹고 산다. 왜? 그래, 이번 한 번이면 된다. 딱 한 번이면. 미네야, 미안. 이번에 확실한 거지? 그래, 이게 마지막이다. 나도 이번 거 마무리 지으면 한몫 챙겨서 떠날 거다. 그래, 잘 생각했다. 니도 내 옆에서 이렇게 썩을 순 없지. 대신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고 가라. 걱정 마라. 가시나, 너무 이쁜 거 아이가? 진짜. 아, 인사가 늦었네요. 저 진이 친구 이민혜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가시나, 내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런데 호준 씨도 생각보다 더 멋지신데요? 니 아까 약속 있다며. 나 깜빡했다. 내 정신 좀 봐라. 오빠야, 미네 좀 잘 챙겨주고. 내가 먼저 가볼게. 조심해서 가라. 전화할게. 좋은 시간. 자신을 덫에가둬 숨통을 조여왔던 나쁜 남자, 그가 양호준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윤진이를 괴롭히는 건 우정을 배신한 죄책감이 아닌 아직도 남아있는 양호준에 대한 미련이었다. 그래,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대박이다.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탈출하려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 서울 강남에 직원 20명을 둔 금융회사 사장, 누굴 하나 주는 펀드 매니저. 사실 이런 거 되게 외롭거든요. 근데 정말 대단하다. 아직 나이도 젊은데. 이참에 책을 한번 내봐요. 나의 성공담 이런 거. 다들 내가 다 가진 남자로 부러워하는데 난 내 자신이 먼지보다 작게 느껴져요. 사랑 같은 거 안 믿죠? 사실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연애는 사치라 생각했거든요. 쿵쿵 뛰는 거 느끼시죠? 고장난 줄 알았는데 아직 쓸모가 있네. 그냥 100m 달리기도 아니고 마라톤 중인데요. 그 후로 6개월 동안 양호준은 가진 달콤한 말과 선물 공세로 이민혜와 구순영의 마음을 사는 데 성공했다. 이미 자신을 사랑하게 된 여성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빼내는 작업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왔나? 근데 자기 얼굴이 왜 이랬노? 혼자서 술도 마시고 무슨 일 있나? 어? 아니다, 아무 일도. 내한테 말 못할 게 뭐가 있노? 빨리 틀어놔봐라. 뭔데? 그러니까 그게 그때 자기가 두 잔 주식 있잖아. 그 네 배까지 뛰었다며. 그럼 좋은 일 아이가? 근데 왜?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작전주로 수익 낸 주식에서 돈을 빼내려면 수수료가 걸리거든. 수수료? 그게 얼만데? 자기가 두 잔 돈에서 20% 좀 세제. 자기 섭섭하다. 자기 때문에 이자도 받을 만큼 받았는데 수수료 그딴 게 대수가? 20% 아니라 100%라도 내야지. 진짜? 역시 자기는 요즘 여자 같지 않다니까. 자기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해라. 알겠지? 진이야, 진짜 고맙다. 새삼스럽게 간지러운 소리는 뭐가? 니 아니었으면 호준 씨 어떻게 만났겠노? 잘생겼지, 매너 좋지, 거기다 돈까지 잘 벌지. 이런 남자가 어딨노? 오빠가 그렇게 좋나? 너무너무너무. 니한테 제대로 한번 싸야 되는데. 호준 씨랑 결혼하면 내 니 외제차 한 대 뽑아줄게.
조금만 기다려. 뭐? 결혼? 응. 호준 씨, 내 이혼한 거 아는데도 상관없단다. 오히려 내가 한번 갔다 와봐서 편하더나. 웃기지? 근데 오빠가 사업 때문에 자꾸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 솔직히 싫지 않나? 야, 섭섭하게 와라노. 우리 그렇게 얕은 사이 아니다. 나는 호준 씨한테 내 통장 다 맡길 수도 있다. 아이고,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뉴페이스입니다. 이번에 진짜 제대로 돈줄입니다, 형님. 그래, 고생했다, 김부장. 오늘만 잘 성사되면 이번 달 월급 두 장 더 얹어줄게. 아이고, 뭐 두 장씩이나. 됐어, 됐어, 사장님. 아이고, 세 장. 알았다, 알았어. 아이,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좀 세끈한 차로 빌리지. 아, 요새 렌트하는 놈들이 기약 없어적으로 늘어가지고 이 차도 겨우 빌렸습니다, 형님. 누가 또 어디서 사기치고 있는 건데. 대기하고 있어라. 네, 사장님. 저 혹시 이유진 씨?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양호준입니다. 아, 앉으세요. 강남 킹카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일단 뭐 좀 시키시죠. 네. 사장님, 방금 전화가 왔는데 스티븐 김이 큰 건에 하나 있다고 지금 좀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뭐? 스티븐 김이? 아, 어쩌죠?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두 시간 안에 다시 올게요. 네? 지금 저보고 두 시간이나 기다리라고요? 아, 짜증나 진짜. 가시나 성질은? 근데 무슨 말이고? 스티븐 김은 또 뭐고? 아, 네. 고순영이가 계속 전화 와가지고 형님하고 연락 안 된다고 내한테 쌩 난리를 치는데 어쩝니까? 아, 그 아줌마 참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끝이 없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는 니는 쌩 까라, 알겠나? 양오준이 돈만 낼름 받아 챙기고 내를 피한다 이거지? 니는 잘못 걸렸어. 그러니까 지금 사기를 당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뭐 투자한 돈이 4배로 불었다, 또 어느 날은 10배로 뛰었다 이런 말로 안심시키면서 돈을 야금야금 빼가는데 지금까지 갖다 바친 돈만 5억입니다. 5억. 예? 5억이요? 예. 내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그 사람 다녔다는 회사에도 가봤는데 그런 사람 이름도 못 들어봤다고. 일단 제가 정확한 사실 확인하고 양호준 씨 불러서 조사해 볼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양호준이 말고도 김부장인가 김대리인가 하는 놈하고 그 옆에 비서같이 따라다니는 가시나도 하나 있거든요. 그것들 다 같은 한패거리일 겁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수사팀은 양호준 일당의 계좌를 추적하고 회사 근무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하나씩 증거를 확보해 나갔다. 준이야, 그 가방은 뭐고? 야, 니 갑자기 어디 가려고? 나도 할 만큼 했고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잖아. 그래, 주차라. 길 터주라, 나가게. 여보세요?
네? 경찰서요. 아이씨, 내 그 아줌마 사고 칠 줄 알았다. 씨, 그 거순냥이가 본 거지. 누군지 모르지. 분명한 건 경찰이 뭔가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건데, 너희들한테도 전할지 모르니까 내 말 똑똑히 잘 들어라. 뭐 공범이 자백했으니까 바른 대로 부르라. 물증이 있으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에 휘둘릴 필요 없다. 그래, 맞습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형사들 떠보는 뻔한 수작 아닙니까? 당분간 개인전화 연락하지 말고 반드시 공중전화 이용해야 한다는 거 명심하고. 그거야 기본이지요. 근데 형님, 우리 뭐 잘못되는 거 아니겠지요? 괜한 소리 내뱉으면 내만 죽는 거 아니다. 우리 셋 다 불러 가는 수가 있다. 양호준 씨, 인하조선에서 일하셨다고 해. 예, 뭐 잠깐. 알아보니까 일한 이력이 전혀 없던데, 그 사이 직원들이 단체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도 알 테고, 2년 전에 홍콩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셨다고 해. 출입국 내역 조회해보면 다 나오는 거 모릅니까? 김주철 씨. 아, 예, 형사님. 양호준 씨가 강남에서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고 또 금융회사 사장이라는 거 사실입니까? 예, 맞는데요. 근데 그 회사가 작아서 사람들이 잘 모를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여기까지 와서 말장난이야. 어? 이미 물증, 피해자 진술 다 확보된 상태고, 또 윤진희 씨가 이미 다 진술했다고. 자기 죄까지 다 말했어. 야, 양호준이, 이 얼굴 보기 진짜 힘들다. 네가 안기시자. 어? 이게 어디서 적반하장이고, 정신이 나갔나? 네 같은 놈은 감옥에서 푹 썩어봐야 합니다. 그만하세요. 박기와, 이게 무슨 일인데? 다 거짓말이지. 자기가 그럴 리가 없다. 거짓말이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라고. 최근 양호준과 같이 주식이나 펀드 전문가를 행세하며 젊은 여성과 주부 등 그 대상을 불문하고 피해를 입힌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식 전문가라면 남의 돈을 빌릴 이유가 없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